와, 색깔 좋다. 오. 아, 고기 잘 삶아졌습니다. 앞다리살 삶았는데, 예. 아, 여기 A를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코도 있고, 국내산.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목포에서 첫 홍어를 오늘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협찬만 받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돈을 받고 광고로 하는 광고 품목은 아님은 여러분들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생선 톡톡이라는 곳인데, 지난번에 저 거제도 시청자 모임 할 때 그때 오셨던 목포에 거주하시는 형님이 홍어와 낙지를 하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홍어를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대게에서 드실 수 있을 만한 홍어 좀 추천할 만한 품목이 이런 게 좀 어떨까 해가지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연락을 취해가지고 좀 구매를 하려고 했더니 협찬을 한번 해주시겠다 해가지고 주신 물건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 애나 뭐 홍어 무 껍질 그런 것 중에 하나도 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애를 선택을 했고, 자, 홍어는 국내산 500g, 가격은 택배비 포함 국내산 500g이 38,500원 택배비 포함입니다. 원하시는 추가적인 부산물 하나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와, 색깔 좋다. 오우. 자. 야. 어우, 진짜 찰죽 맛있습니다. 아, 고기 잘 삶아졌습니다. 앞다리살 삶았는데, 예. 아. 여기 A를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코도 있고. 국내산. 자, 먹어보겠습니다. 목포 막걸리. 아, 참아. 우리 어머니 무국김치하고. 아, 홍어 코도 있어요. 매끈하다. 오, 색깔 보시면 여러분들 엄청 많이 강숙은 아닌데 매끈한 맛은 좀 대박 많이 나요. 또 담아 봐라. 아, 고기가 너무 커. 고기가 너무 커서 김치 하나 더 올리고 홍어 하나 더. 5합 정도? 자, 그리고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애. 와, 애는 사실 소주랑 잘 어울리거든요, 여러분들. 고추장 좀 살짝 찍어서 쏴쏴쏴. 여러분, 이 애는 궁금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홍어 안 드셔보신 분들. 홍어처럼 이렇게 알싸한 무슨 암모니아 향이 딱 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땀맛 완전 제거되어 있는 치즈랑 버터가 딱 섞인 느낌? 와. 아우, 코로 딱 올라오냐, 진짜 죽이네. 나주, 목포, 흑산도, 대청도 다 사랑합니다, 진짜. 삼합도 하나. 자, 초보 분이신 분들은 이렇게 삼합으로 드시면 배우기 쉽습니다. 사사사. 와. 아래쪽 꼬리 부분. 아, 기가 막혀, 진짜. 아.
야, 이것도 사실 한번 얼린 거예요. 근데 국내산에 얘는 좀 신선할 때 먹으면 맛있으니까 급냉을 좀 많이 시키거든요, 업체들에서. 와, 진짜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와. 아, 미치겠네. 와. 소리 쪽 들어가는 소리가. 몇 번 안 씹었는데 없어져 입에서. 아니, 홍기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왜 이걸 못 드세요? 항상 매번 궁금한데 왜 못 드시고. 아. 아우. 와, 저 코가. 아, 기가 막히네, 진짜. 이게 좀 흐물흐물해 보이는 코가 생각보다 좀 찐득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삭함도 있어요. 묘한 식감이 아무튼 이게. 와, 진상환님께서 변기 핥았을 때 날 듯한 맛이던데 변기를 왜 핥아요? 변기 핥아 보셨어요? 변기 핥은 맛은 어떻게 하세요? 쏴쏴쏴. 아. 와, 이 아름다운 맛을 그렇게 표현하시다니. 이게 익숙해지면 깊은 풍미랑 약간 치즈에서 나는 그런 어떤 느낌처럼 싹. 아, 우리 홍어 보니까 오스틴 보고 싶네. 오스틴 잘 있지? 우리 오스틴 보고 싶다. 애는 역시 소주, 여러분들. 시원하게 또 간만에 맥주잔에 소주가 사라지는 맛을. 이렇게만 먹으면 너무 강해요. 참기름 한 방울 살짝 넣을게요. 역시 참기름이 들어가야 뭔지 완성이 더 되는 것 같지. 딱 썰어서.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감기도 조심하시고. 많이 추워졌죠. 그리고 이제 홍어가 면역력을 많이 높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홍어 많이 드시고 면역력 한번 높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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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막히다. 아. 아. 아, 이거 매콤한 맛이 좀 많이 난다, 이거는. 김세호님께서 흑산도 홍어와 영산포 홍어 둘 중에 더 맛있는 거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냐면 영산포에서도 흑산도 홍어를 이제 파는데 이게 유래가 흑산도에서 홍어가 잡혀가지고 이 나들목을 거쳐가지고 나주까지 오면은 그 오는 과정 중에 발효가 되는 거예요, 숙성이 돼가지고. 근데 뭐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제 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거기 이제 흑산도에서는 이제 삭혀서 먹지 않다가 나주에 오면서 자연 숙성이 되니까 그걸 먹어봤는데 맛이 좋아서 그때부터 나주 영산포 쪽에서 이 삭힌 홍어를 판매하고 많이 먹었다. 그런 유래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홍어도 유래가 많아요. 뭐 이게 좀 신빙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흑산도 홍어를 영산포에서 삭혀서 먹었던 이게 저 영산포에서 홍어가 좀 유명하게 된 그런 계기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칵테일로. 자. 소주만큼 막걸리를 요만큼. 네. 콜라를 또 요만큼. 비주얼적으로 약간 흑막걸리 같은 비주얼인데. 자, 쏴쏴쏴. 와우, 이거 맛을 보니까 칵테일이 아니라 이건 칵테일. 아, 과정이 홍어 맛있어. 아니, 왜 이걸 다들 못 드시겠다고 하고 왜 저한테 홍기꾼 사기친다 왜 그러실까요? 아우, 살만있는 부분 찰지고 기가 막힌데 아주. 아. 아우, 매끈하다 이거 진짜. 많이 찰지기도 한데 매끈한 맛도 굉장히 많아요. 어우, 색깔만 보면 되게 딱 찰진 맛만 있을 것 같잖아요, 맵지 않고.
와. 살아다니죠. 와. 여러분들 진짜 그런 말이 있죠. 술과 밤이 있는 한 남녀는 친구가 될 수 없다. 라는 말을 제가 예전에 어떤 유튜버님이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홍어가 멸종되지 않는 한 잡사는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진짜 잡사는 홍어를 많이 사랑합니다. 진짜. 아 여기 홍어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배부를 정도로 오늘 또 홍어도 제대로 잘 먹었네 진짜. 여러분 여기 생선톡톡 여기서 애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부분 정말 신의 한 수예요. 그리고 홍어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협찬 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맛있으니까 혹시나 꼭 기회 되시면 한번 주문해 드셔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진짜 제가 자신합니다. 쏴쏴쏴. 이 남은 홍어는 라이브에서 소통하면서 좀 더 먹도록 하겠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나고 맛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투자요. 영상을 마무리하려다가 홍어 라면은 도저히 내가 포기 못할 것 같아가지고 홍어 라면을 또 끓이게 됐네요. 아. 와 진짜 시원하면 끝판아. 아사아사. 참고로 홍어로만 끓인 라면은 삼양라면입니다. 매운맛 삼양만세. 야 홍어 시원함이 그대로 느껴지네. 아. 옛날에 라면 이렇게 먹는 거 좋아했는데 뜨거운 것도 식힐 겸 말아갖고. 와 제가 라면에 홍어를 넣어 먹은 거 진짜 엄청 늦게 깨달았거든요. 이런 맛이 있구나. 여기다 묵은지. 아 오우야. 아, 영상은 진짜 여기서 피니쉬.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진짜 찾아요. 예. 뜨거워.